자, 벨기에 선발 명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르텐 판데브르트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패트리스, 데 윈터, 데바르트, 데 쿠이퍼, 케이타와 마타주, 라스킨, 베르텐스, 오펜다, 그리고 AC밀란의 샤를 대 케텔라이르가 선발로 출전하는 벨기에입니다. 이제 네덜란드 베스트 11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트 베르브루겐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겠습니다. 데바인 렌쉬, 얀폴반 헤케가 수비 라인에 포진하고 있고요. 미키 판더벤, 팀버와 하트만, 흐라번베르흐, 테일러와 에켈렌 캠프, 브로비, 서머빌이 베스트 11에 이름을 올린 네덜란드입니다. 자, 우에파 U21 챔피언십 2023 A조의 첫 번째 경기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맞대결 전반전 출발합니다. 자, 오렌지 군단의 네덜란드가 오른쪽에 포진하고요. 하얀색 유니폼의 벨기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하는 전반전입니다. 자, 시작부터 롱패스로 브로비를 겨냥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끊어내고 있는 데윈터. 역시나 라인업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저희가 설명드린 대로 예. 팀버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를 중앙에서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렇네요. 네, 아무래도 백포 형태로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저는 또 반데루이 감독이 정말 깜짝 카드를 던지면서 팀버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백스리 운영, 이것이 조금 좀 상대를 속이는 카드일지 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문자 그대로 깜짝 카드일지 궁금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처음에는 조금 안정적인 포메이션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왼쪽으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주반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번 보여줬던 하트만이 올라옵니다. 뒷공간 찔러줬습니다. 자, 전달 잘 됐어요. 이거! 슛! 아, 그리고 네,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갔어요. 네. 자, 애초에는 등번호 13번의 판덴베르흐. 이 샬케에서 뛰었던 판덴베르흐가 팀에 승선을 했었지만 부상으로 낙마를 했고요. 일단 벤치에 앉아있는 슈란디 3보가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 네덜란드입니다. 하지만 오늘 선발로 나선 미키 판더벤은 역시 볼프스부르크에서 33경기나 지나친 소화하면서 시청자분들께도 익숙해진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갑니다. 렌식 낮게 흘려줬습니다. 저, 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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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대를 때렸습니다. 아, 케네스 테일러로 보여지는데요. 아, 기가 막힌 공격 한 차례였는데요. 네. 네. 팀버는 위쪽에서 경쟁을 하고 확실한 두 센터백에게 확실한 후방 빌드업을 맡겨주면서 미드필더 숫자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네덜란드 팀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판더벤과 판헤케 그리고 팀버가 함께 빌드업 과정에 이제 초석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 그 앞쪽에는 이제 크라반베르와 테일러가 허리를 함께 포진하고 있고요. 좋았습니다. 제치면서 찔러줬습니다. 자, 안쪽으로 오펜다. 잘 넘겼고요. 자, 오펜다 반대편 베르테슨이 있습니다. 오펜다 박스 안에 스팅! 수비 받고 골라인에 벗어납니다. 벨기에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리그에서 21골이나 기록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벨기에에서는 가장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스트라이커고요. 벨기에 첫 번째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낮게 갔다가 쏠려줬고요. 뒤쪽에서 막아냈습니다. 자, 스팅! 빗맞았습니다. 뒤쪽에서 마타조가 때려봤지만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벨기에, 네덜란드를 포함해 이번 대회를 통해서 각국을 대표할 앞으로 각국의 에이스가 될 만한 선수들을 함께 이 선수들의 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 측면 때문에 올림픽 티켓이라는 것도 물론 네. 걸려있지만 대회 자체로서의 위상도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두드립니다. 측면에서 두 명 사이 골라인을 벗어났습니다. 코너킥으로 이어갑니다. 네덜란드의 첫 번째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네, 테일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테일러 짧게 처리합니다. 다시 테일러. 저 가운데로 열어줬어요. 팀버 찔러줬습니다. 박수 쳐! 이거! 짜리! 중앙으로 크로스를 선택했지만 길었습니다. 끝까지 쫓아가면서 터치라인 안쪽 살려내는 네덜란드. 다시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팀버. 야, 팀버의 이 침투 패스가 굉장히 좋았고 이번에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빨리 들어갔어요. 1대 1대 서로에서 저만큼 샷! 마크 펀치! 다시 샷! 그대로 또 막았어요! 이번에 최민수가 막았습니다. 야, 벨기에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쉽게 허락하지 않네요. 세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골문을 열지 못하는 네덜란드입니다. 0대0의 균형을 깨지 못했던 네덜란드고요. 자, 네덜란드가 이 기세를 살리면서 그대로 전방 압박 통했고요. 다시 끌어냈습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로 전달했고요. 브로비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하트만이 올라오면서 잡아냈습니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굉장히 늦게 들어갔어요. 네, 아주 좋은 위치에서 또 한 번의 프리킥 찬스입니다. 네. 자, 왼발!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크라반베르헤 돌아섭니다. 뒤로 짧게 한더벤. 아, 좋아요. 볼을 지켜내면서 찔러줬습니다. 자, 좋은데요. 걸렸습니다. 자, 한 번에 서머빌까지 바라봤지만 걸렸고요. 반대편에 움직임이 있습니다. 베르테센 올라가고 있고요. 왼쪽을 선택합니다. 오펜다. 마지막 터치가 좀 길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태클로 파울이서 납니다. 오, 또 한 번의 옐로 카드. 네덜란드도 두 번째 옐로 카드. 주장인 퀸턴 팀버가 맞습니다. 브리킥 왼발로 앞공과 뛰어줬습니다. 저 완벽한 대응! 골키퍼 베르브르겐이 잡아냈습니다. 아, 이게 제대로 임팩트가 안 됐네요. 수비 뒷공간을 정말 기가 막히게 무너뜨리고 들어간 정말 좋은 프리킥이었었는데. 네. 지금 야. 수비수들 중에 그 누구도 이 볼을 뒤쪽에서 잡아내지 못했거든요. 네. 32분경까지 두 팀 모두 골문을 아직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롱패스로 풀어가는 네덜란드. 왼쪽에서 움직입니다. 서머빌. 아, 서머빌 선수. 일단은 진행됩니다. 박스 안에서 움직이면서 서머빌 크로스 굴절됐습니다. 자, 헤더로 끊어냅니다. 맡아줘. 뒤에서의 압박. 트라반베르가 쫓아갑니다. 데케텔라이레. 스루인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서는 조금 이제 성급하게 타이밍을 끌어올리다가 네. 옵사이드 라인에 두 번씩이나 걸렸었는데 지금은 잘 통과를 했습니다. 네. 아, 원터치로 잘 전달했고요. 다시 팀버에게 왔어! 벗어납니다. 퀸턴 팀버. 다양한 네, 이 세트피스 전략, 코너킥 전략을 보여주고 있는 쪽은 네덜란드고요. 이제 33분을 넘어서고 있는 전반전입니다. 서머빌. 자, 1대1 시도 준비. 가운데로 접고 들어갑니다. 짧게 측면 테일러 왼발로 굴절됐고요. 저요 몸을 날리면서 슈팅을 시도했던 서버빈인데요. 수비 받고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파네케가 다시 뒤쪽 팀버. 네, 측면 전달합니다. 하트만 가운데로 원터치. 자, 브로비가 좋은 패스를 주고 들어가 보고 있고요. 테일러가 뛰어졌어요. 아, 브로비가 좋네요. 쫓아갑니다. 막상 하지만 자, 먼저 걷어내는 대 윈터입니다. 테일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너킥 왼발로 감아차 줬습니다. 다시 한번 데윈터가 막아냈고요. 두 명 사이 역습이 가능할지 오른쪽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뒷발에 걸렸습니다. 살려내는 오펜다. 오펜다 살려냈어요. 3대 4 상황입니다. 오펜다 왼쪽이 열려있고요. 가운데로 슈팅!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베르테슨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자, 2조 1, 2위 팀만 8강에 갈 수 있는데 과연 두 팀은 모두 올라갈 수 있을지. 일단 첫 번째 맞대결 0대0 흐름이 전반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렌시가 올라옵니다. 길게 치고 박스 안까지 짧게 꺾어졌고요. 얼마를 잡아놨습니다. 브라이언 브로비. 데쿠이퍼가 반대편으로 짧았어요. 헤딩 경화. 다시 한번 브로비 가슴을 잡아놓고 볼을 지켜내나 짧게 내줬습니다. 슈팅 하지만 걸렸습니다. 다시 한번 세컨드 볼. 아, 끊어냅니다. 케이타가 좋은 수비를 한 차례 보여줬던 벨기에고요. 한 번에 칩투 패스 열렸어요. 자, 이거 부드럽게 영어 세이브. 베르브르겐이 막아냈습니다. 원터 세이브가 나옵니다. 전반전 벨기에는 데윈터가 수응갑 중에 한 명이고요. 정말 공감합니다. 네. 전반전 MVP를 뽑자면 저는 데윈터 선수에게 주고 싶은데요. 네, 세 차례 6탄 방어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려 퍼졌습니다. 오펜다가 가장 아쉬움이 남을 만한 전반전이었고요. 그렇습니다.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자, 이제 벨기에와 네덜란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벨기에가 화면 왼쪽. 왼쪽으로 공격하겠고요. 오렌지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네덜란드가 왼쪽에 포진하는 후반전입니다. 발리퀴샤와 위고시케가 교체 투입된 벨기에 후반전. 먼저 변화를 시도한 제키 만티젠 감독이고요. 자, 압박을 통해서는 풀어보려 하는데 태클로 저지합니다. 다시 왼쪽 살려내고 있습니다. 파트리스 선수를 뺀 것으로 보이죠? 네. 그리고 전방에 베르테슨 선수를 뺀 것으로 보이고요. 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좋은 위치에 프리킥 기회를 얻게 되는 벨기에입니다. 왼발의 데쿠이퍼. 자, 오른발로 직접 때렸습니다. 오! 골대를 받고 나왔습니다. 발리퀴샤 측면을 살려냈습니다. 내줬고요. 다시 한번 네, 직접 때려봤지만 걸렸습니다. 전반전의 그 한 차례 패스는 네. 졸작이었어요. 맞습니다. 오펜더가 가로막히긴 했지만 우리 경기 최고의 패스 중에 하나였고요. 이후에도 백키를 잘 연계해줬던 후반 초반 데켈라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왼쪽으로 원터치 밀어줬습니다. 에케랭 캠프가 잘 전달해줬고요. 서머빌 박스 안까지 들어왔습니다. 브로비에게 브로비 원터치 밀어줬어요. 왼쪽으로 밀어옵니다. 마지막에 막아냅니다. 네, 케이타의 결정적인 슈퍼 태클입니다. 네. 그렇게 올라옵니다. 반대편으로 길게. 네, 다시 끌어냈고요. 잡아놓고 슈팅! 골중! 저게 바운드 되는 게 더 위험했어요. 네. 그리고 네. 판데부크가 잡아냈습니다. 끌어내는 네바스틱.
네, 벨기에 수비진이 위험 지역에서 침착하게 볼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압박 과정 파울 없이 끊어냈습니다. 그러면 메루 판데브루트 정면이었습니다. 코네 대 윈터 네, 왼쪽으로 갑니다. 네코이퍼 원투패스 측면에서 타이밍 노립니다. 왼발로 가볍게 올려줬고요. 네 꺾어줍니다. 컴백 하지만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이 벨기에 미드필더들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아니다 보시죠. 네 볼을 탈출해냈습니다. 데케텔라이르 데케텔라이르 오른쪽으로 밀당합니다. 데케텔라이르 내려서 한 차례 터치해봤던 라스킨이고요. 시케 바운드로 잘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면 메르의 압박 볼 탈출해냈습니다. 다시 볼 차다 이거. 자 접어넣고 골바슈 못받고 굴절됩니다. 네 역시 네덜란드 1부 리그에서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7골과 8개의 도움을 기록했던 마이너스까지 교체 투입됐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 번에 찔러줬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가라앉은 슈팅 막아냅니다. 케이타와의 몸싸움 이겨내면서 완벽히 그렇죠. 무너뜨리면서 기회를 맞이했지만 판데브루트가 저지했습니다. 전달됐습니다. 네케텔라이르 가운데로 짧게 데쿠이퍼가 가운데로 이동했고요. 실케 오른발 얼리 크로스 뛰어줬습니다. 다쳤습니다. 다치면 발리키샤 툭툭 치고 들어옵니다. 자 좋아요. 오른발 슛 오른발을 살짝 벗어납니다. 발리키샤 완벽한 선방이에요. 데쿠이퍼가 네. 막아냈습니다. 데케텔라이르 데쿠이퍼 가운데로 접고 짧게 주고 들어갑니다. 흘려줬어요. 드디어 또 한 번의 슈퍼세이브 베르그루게. 아 드디어 오늘 경기에 첫 골이 나오나 싶었는데 네. 아 이걸 건져냅니다. 전반에는 오펜다 후반에는 발루키샤의 완벽한 기회를 지워버리는 베르그루게 골키퍼입니다. 판더벤의 수비 판더벤이 걷어내면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전체적인 수비 조직은 여전히 네덜란드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지금도 판더벤이 바깥쪽으로 끌려나가니까 그 빈 중앙 공간을 브루거 선수가 내려오면서 잘 커버 플레이로 메꿔줬고요. 예. 이렇게 이제 아, 일단 보시죠. 크로스 올라옵니다. 길게 잡았어요. 크로스바를 올라갑니다. 교체 투입된 판 에바이크가 던져줍니다. 살려냈어요. 마이너스 주고 들어가 보는데요. 뒤로 전달 다시 마티스 찔러줍니다. 박스 안에서 3명 사이 짧게 내줬고요. 낙지 크로스 왔어요. 이번엔 수비 받고 또 한 번 수비 받고 벗어납니다. 본인의 이 탄탄한 피지컬을 살려서 정말 잘 좋아요. 네 코너킥 헤더로 연결하고 빗맞았습니다. 빗맞았습니다. 이번에는 또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요. 네. 마이너스가 아쉬워합니다. 헤르만 베르흐 가운데로 네덜란드가 조금씩 점유율 높여갑니다. 왼쪽 올려줬어요. 왼발 크로스 왔어요. 펀칭 골키퍼 펀칭 판데브루트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진 후반전이고요. 자 함성수를 제치면서 일단 터치를 이어가는 저크지예요. 저크지가 공간을 밀어줬습니다. 브로비가 달려가는데요. 하지만 태클로 먼저 전달하는 발리큐샤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전달하는 마타죠. 두 팀 모두 이제 약 2분 30초밖에 남지 않은 조별리그 1차전입니다. 다시 오른쪽으로. 자, 박스 안쪽 밀어줬고, 그렇죠.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교체 때 라마자니의 슈팅을 막아내는 베르부르게 골키퍼입니다. 추가 시간 3분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후반전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집니다. 자, UEFA U21 챔피언십 2023 A조 첫 번째 경기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맞대결 0대0으로 비긴 두 팀이 승점 한 점씩 나눠봤습니다.